달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 아이고야, 화면이 자꾸 흔들리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희 친정엄마가 분갈이를 했던 미니 황비황 제가 마른 잎을 좀 떼겠습니다. 요 녀석이 제 테이블에 소환된 데는 요 녀석의 수형이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수형이어가지고 제가 소환을 해왔는데 지금 마른 잎도 많이 있거니와 이렇게 얘는 지금 목대에서 새끼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화분이 의외로 가벼워요. 저는 화분이 되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분이 가벼워요. 먼저 진짜 이 마른 잎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줬으면 애기들이 막 오갈 곳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몰라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어. 삐쩍 콩나물대처럼 올라와가지고 이런 수형에 특히 이제 황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네들이 자구를 목대에서 진짜 잘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잎 제거를 좀 부지런히 해주시면 여러분들 풍성한 수형으로 키우실 수 있는 다육이가 이 녀석이에요. 이 미니 황비황은 예전에 쪼꼬 앤 마야 다육에서 국민 다육이 묵둥이 세트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세트에 있었던 다육인데요. 아우 어떡해, 마른 잎 뜰 때 애기가 딸려 나왔어. 뭐 한두 개가 아니네. 마른 잎 사이사이마다 애기가 너무 많이 있어. 어머 어떡해. 그렇다고 안 떼어줄 수도 없고. 왜냐면 이 마른 잎 때문에 햇볕을 또 못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대가 길어지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머 나는 또 창다육이 목대 하엽 띄워줄 때 애기만 딸려 나오는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애기도 또 그러네요. 입장에 사이사이에 하도 애기가 많아가지고 뭐 이거는 웬일이야. 세상에, 너 애기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원래 처음에 요 다육이 심어줬을 때 어땠냐면 되게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감돌 한 개 보였거든요. 얘는 한 입 떼어줘야 되겠네. 입장 사이사이마다 새끼가 있어가지고 마른 잎을 제가 지금 한 테포 늦게 떼어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저렇게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마른 잎을 많이 한꺼번에 빨리 떼려고 막 여러 이파리를 잡아서 뜯었더니 그 사이에 있는 다육이 애기들이 지금 같이 딸려 나와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애기를 포기하고 마른 잎을 떼셔도 되고요. 와, 근데 얘는 물이 부족한가 보다. 잎이 나말나말하네. 아이고야, 여기도 애기가 있어. 보이는 거는 이제 제 눈에 띄는 애기들은 잘 보호하사 떼고요. 입장 그 마른 잎 사이에 껴갖고 안 보이는 애기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같이 떼는 거고. 어머, 저는 진짜로 창다육이 마른 잎 떼다가 애기가 같이 딸려 나온 적은 있어도 어머 이런 수영의 애기들은 또 어머 또 처음이네. 어머 세상에, 애기가 너무 많아. 어떡해, 저렇게 지금 통풍도 되고 햇볕도 그나마 이제 요것 때문에 못 받았던 햇볕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요 상품이 판매될 즈음에 써니다육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써니다육 사장님도 이 황비황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그 써니다육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게 요런 애들은 목대에서 새끼들을 잘 낸다. 그러니까는 분갈이를 해가지고 두면 새끼가 잘 나오니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마른 잎 띵고 나면 그 마른 잎 사이에서 애기들을 싹 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요 녀석이 목대에서 애기를 이렇게 잘 내어주고 있어요. 이제 처음보다도 더 풍성해졌는데 요번에 지금 애기들 저렇게 나오면서 진짜로 더 풍성한 군생이 될 것 같아. 아 그럼 저희 친정엄마 이제 또 이제 그럼 분갈이 해주고 싶어 하실 텐데 저기도 애기 나온다. 어머 웬일이야. 혹시 지금 미니 황비황 같은 유사한 다육이 키우고 계신 분들 지금 애기들 막 지금 자고 나오고 있나요? 와우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애기들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마른 잎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수영은 한번 깍지가 생기면 제가 또 감당불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너무 밀집도가 높은 그런 그 모양새여서 제가 요 이제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른 잎을 떼면서 혹시 해충에 감염됐나 싶어갖고 제가 이제 건강 상태도 좀 확인을 할 겸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웬걸 지금 물이 없어갖고 나말나말한데 그 사이사이에 애기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녀석은 지금 제가 관수를 요번 타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 마른 잎을 떼어내고 나서 바로 저면 관수를 제가 해줄 거예요. 얘가 자 제가 얘를 저면 관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요 화분 자체가 상면이 넓어 가지고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납작분이에요. 납작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육이들이 지금 군생이어서 얼굴에 다육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증산작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그 건강하게 지금 뿌리활동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로 물을 줘도 충분히 잘 화분이 물마름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준둥 만둥 하면 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애기들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가 영양제도 풀어갖고 먹이고 싶어요. 진짜로 어떤 제가 지금 요 녀석들 이렇게 지금 관수를 하는 방법이 저는 베란다 안쪽에서도 필요한 거는 지금 저면 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폭염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분이 삶아진다 베란다 안쪽은 그런 일 없어요. 다만 여러분 웃자람이 문제예요. 웃자람. 그리고 이제 막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습하고 그다음에 그 물음병을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착오를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일어가 아니에요. 물음병은 물음병균 때문에 이 다육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다육이 물을 안 줬는데 뿌리는 쌩쌩한데 다육이가 물러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물을 줘서 물을 많이 먹어서 애들이 물음병에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음병은 물음병균 때문에 생기는 거지 물을 많이 먹였다고 해서 물음병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래서 여러분들 나 아무것도 안 줬는데 다육이가 갑자기 물러서 죽었고 흙은 아주 건조하고 심지어 뿌리는 아주 튼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댓글에서 보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다육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물 주면 다육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습과 물음병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동의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물음병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육이 관수에 스트레스 없이 관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음병은 물음병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병균은 이 땅가 부분 지상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처가 생겨 상처를 타고 바로 들어가요. 아니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리고 보통 그 어떤 병균들은 이미 토양에 살고 있는 토양에서 이미 이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사실 조금 좀 드물고 보통은 상처를 통해서 목대 상처가 가장 위험해요. 목대 상처를 이제 유발을 하면 다육들이 바로 이제 로제트가 망가지니까 빠르게 로제트로 그 병증이 타고 올라가니까요. 어떤 입장 하나에 상처에 병균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입장 하나만 이제 망가지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목대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목대를 타고 막 가니까 다육이 로제트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초보 시절에 물음병하고 다육이 과습을 그걸 구별을 안 하고 막 이제 무분별하게 이야기를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끄럽죠? 헬리콥터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용의석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목대 하엽을 떼어주고 있는데 근데 깨끗해요. 병균도 없고 깨끗해. 기특해 죽겠네 진짜.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다육이를 조금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품종적으로 어떤 다육이한테 물음병이 조금 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구매를 한 다육이가 물음병이 왔나, 그리고 언제 분갈이 한 다육이한테 물음병이 혹은 해충이 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하시는 것도 어떤 그런 그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동일 품종에서 물음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품종을 이야기를 딱히 못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재배농가 사장님께서 그 이게 이제 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유독 그러니까는 왜 농장 사장님들도 아세요. 그 여름에 이게 약한 품종들이, 특정한 품종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병증이 발생을 하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갖고 아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얘가 원래 여름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다육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농장 사장님들도 인정을 하는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다육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혹시 키우기법이 뭐가 좀 잘못돼 갖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건지 그건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래서 딱 맞지는 않는데, 일단은 왜 누구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힘든 다육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또 제가 못 키우는 거 다른 분들 막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뭐 이게 진짜 다 맞냐 막 이렇게는 못 하겠는데, 어쨌건 약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다면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 생각에. 마른 잎을 제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아마 많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우 또 저 얘기하네, 또 물음병 과습 또 얘기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동이어처럼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부득이 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와, 요 녀석 제가 저면 관수를 할 거예요. 자, 요번 시간 미니 황비황 여기서 엄마가 진짜 완전 팍 파묻어가고 목대가 얘 목대 있는 애기였어요. 목대 있어서 목대 드러나게 심을 수 있었는데 목대 하나도 안 드러나게 완전 파묻어갖고 어머 어떡해 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자구를 이렇게 내줘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 완전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의석은 제가 이렇게 마른 잎 제거를 했고요. 자, 얼마만큼 요만큼이나 나왔어요. 마른 잎 제거했고요. 이제 저면관수 해서 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가놨어요. 제가 요 녀석들, 얘네들은 왜 담가놨냐면 얘는 새끼 키우라고, 얘는 뿌리 내리라고, 얘는 너무 쭈글거려서, 얘는 지금 짱짱한 게 먹었는데 좀 더 먹으라고, 얘는 분갈이한 후에 한번 먹어보라고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